因为现在刚刚维护完的话，可能服务器有些不太进入状态的一些情况，对吧？会，不然会被有一些二次维护之类的。然后国际服因为时差问题，他们早上八点就已经开了，然后国际服已经有人200级了。아그거알아요그거알아요모든생명들은 Everything born of nature consists of water, air, and exists on the earth, feeding on sunlight. That's why you can learn how to live just by looking at earth.You are to be open-minded like the wind. Move forward without stopping like the river. Comfort each other like the sunlight. And stay quiet like the mountains until our lives, until our time comes.N 键是吧？这就里面那几个流氓。He also understand the nature of people through the earth. I've been very sensitive to the earth's energy since I was young. You shouldn't be so angry on such a beautiful day, don't you agree?Even the toilet told you I'm hungry. But boy, Takaojima! Hongyo Karen is in the game and eat Jogi Suga. Ego, take Kabang Yo. Kabang Yo. What a Kabang. You can take whatever you need. Be angry is not good for your health.生气不利于健康。好的。형님든것이별로없는데요里面没多少东西 ，a rice bag and a couple of coins。그주먹밥은요제친구가만들어준거예요엄청맛있어요우리보다딱한점이좀맛진거예요주먹밥만챙기고그냥보내줄까요멈춰요흔들리지마멈춰요자잠깐너그방울은뭐냐铃铛그래비싸보이는데그바구리라도내놔미안해요미안해요밥도여비도다나눠줄수있지만이바구리는줄수가없어요저는요꼭이뤄야만하는일이있거든요제가살던곳은왕래가거의없는조그만아니마마을이었어요외부와단절되어있는아늑한공동체였죠That was a story that my grandmother used to tell me. A village is safer and more peaceful than anywhere in the world. But we must not stay complacent in this paradise. Because we have a calling that we must accomplish one day. An old but very important calling. Oh?他的家是吧？
글자가 쓰여져 있어. 언젠가 방울이 울리는 날, 비로소 죄인들의 허물은 씻겨진다. 산꼬마야, 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니? 갑자기 일어나면 재단이! 손에 들린 방울에서는 옷에 찬란한 빛이 나고 있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하면서도 온화한 빛이었다. 무슨 소란이지? 설마 성수의 침입자가... 이건... 죄송해요. 죄송해요. 방울에 빛을 내는 자가 그 소리 또한 되찾아줄 것이라는 전설이 드디어... 그래, 그 전설이 드디어 실현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라야. 어르신! 할머니! 출입금지인 걸 알면서 왜 성수 안으로 들어간 거니? 죄송해요. 그래도 제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더 귀중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산꼬마들은 절대 저를 곤경에 몰아넣을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도지령이 널 이곳까지 안내한 것이구나. 우리들은 해마다 방울이 반응하는 자를 찾기 위한 시험을 치르곤 했었지. 하지만 우린 방울의 빛은커녕 어떤 변화조차 얻을 수 없었단다. 그러다 보니 그저 방울을 지켜오는 것에만 충실했을 뿐. 사람들의 실망은 커져갔고 전설은 퇴색해가며 사명은 잊혀졌지. 하지만 비로소 전설을 이행할 자가 나왔구나. 잘 들으렴. 방울을 울리기 위해서는 风水。몇 번을 말해야 속이 풀릴 셈이냐? 우리는 그냥 시기를 알려주는 것 뿐이지. 그래, 니놈 녀석이 또 잊어내는 걸 까먹었을까봐. 근데 니놈한테 있는 저것들은 뭐냐? 그러게, 왜 내 근처에 있지? 뭐야? 너희 토지령도 모르냐? 토지령들의 분노를 사지 않게 조심해야 할 거야. 평소엔 온순해도 화가 나면 자연재해보다 무섭거든. 토지령이라고? 평소에는 사람 눈에 거의 안 띄는 존재들이 왜? 오, 우릴 또 속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 교활한 늑대놈! 아, 그러셔?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시켜줄까? 일단 가자! 누구 봐라, 늑대 자식! 멍청한 놈들, 볼일 끝났으니까 너희도 갈 길 가라. 따라오지 말라니까. 뭐요? 근데 너희가 이곳까진 웬일이냐? 마지막으로 토지령을 봤을 때가
그리야, 이것 좀 봐. 이 아이들은 토지령이야. 평소에는 마주치기도 어려운데. 아, 그 동시 저 토징령. 토지령. 채. 쓸데없는 기억이. 그나저나 이번엔 돈을 또 어디서 구한다. 아, 그 방법이 있었지? 너희들 지금 뭐하냐? 뒷골목 늑대 자식이 왜 여기에? 狼和羊相悦. 좋은 말로 할 때 그만둬라. 저 자식 설마? 응? 역시 자기가 구해주는 척하면서 수고비를 뜯어낼 목적이군. 마을에 오는 이방인들에게 돈 뜯는 것도 이젠 식상하다고. 돈을 벌려면 차별성을 갖춰야지. 멍청한 놈들아. 아이, 这一段终于可以自由运动，然后说一下，就是拉拉他愈创剑的时候是有一些奖励，也就一些名片跟聊天的那个气泡戒指，还有一个铃铛，铃铛是武器的，那个伤了皮肤，然后是衣服，加一个盲盒。 对，盲盒比较准确，有些人真的开到了得用车，然后你开到的话，就会在喇叭上面显示。哎，对，我觉得应该保存一下，还有那东西。钥匙有根，哎，没有位置，现在。 要是有个人过来放那个天魔僵尸，那绝对掉一片墓碑。好了，保存不了。嗯，看一下，哎，怎么？哦，宠物，他是宠物啊，他送宠物。看一下。 它有金币、捡石、扩展、自动增益，没有 HP， 没有 HP， 啊，没有 HP， 但可以放 buff， 这个才行。啊，嗨，啊。 弄一下键盘，等会去仓库那边领一下，也提前准备的东西，然后攻击不一定要用得上。 fashion，这话也很多情况下用得到。然后 silent crusade，silent crusade 在哪？哎，十字猎人 silent crusade。 就联盟 ，Monster Collection，Capture More，Capture More， 这个是向导，Mental Analysis，哎，然后没了吧，没了吧，Quest Log，哎。 回到村再拿东西。没转职。
거기 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까? 와, 너는 나처럼 신기하게 생긴 귀가 있네. 복슬복슬한 꼬리도. 새꼬마들아, 여기 있었구나. 哇！吓我一跳！操！真的，他那个音效，他一部分是配音的音效，一部分技能的音效，真的是。啥情况？他果然就是刚维护完，永远是不稳定了。钢铁之前留给白毛用了。好，继续。这个是他那个技能，这个其实有点像那个创世。我来特效，特效。有点像那个创世。那个跳跃是二段跳，然后jump up上跳，还要怎么跳？上加跳，上加跳。对，这几个都是被动。对，你是
뭐야, 가까이 오지 마. 있지, 도와줘서 고마워. 이 방울은 나한테 정말 귀중한 물건이거든. 뭐 같은 아니마끼리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어? 그럼 너 나랑 친구가 되어줄 거야? 친구? 친구. 내 이름은 나라야. 네 이름은 뭐야? 그리. 그리. 그러고 보니 내 이름을 직접 소개해본 적이 얼마 만이지? 问题，希望大家把那个技能音效跟配音的音效能够分开。아나빠结果准备挺充分的好、哦、打错了还有什么这个圣杯这个到时候是狮子王在哪来吧着急要睡목적지에도착했습니다
还有剪刀去。还有回城。我不知道他那个放键盘里面这个能不能修复好。风筝，它是个开关技能。Most people like to add this. It's not bad to trust others. 길안내를 시작합니다. 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他因为这个上跳一定是在地面用，所以如果你在空中是不能用。이제지붕위로올라갈수있겠어금방올라가서연을가지고올게그런데너이렇게높은사다리올라간적있냐아니없어우리마을은건물이다낮아서사다리를쓸일이없었거든그런데겁도없이어떻게올라간다는거야나옛날부터그런소리많이들었어그래도내가떨어지게되면밑에있는네가잡아주지않을까 조금만손이닿으면발을헛디뎠어我觉得我看剧情是来磕躺的。哎，第二个精灵出现了。哎，怎么回事？야코리게键盘。哎，怎么回事？键盘。
后院。先看看我的。就问这个铃铛多少钱。他希望把那个铃铛还给他，但是他不肯。哎，后院吗？I'm just waiting for my friend.他来了。왜 생각 없이 나한테 방울을 넘겼냐? 귀중한 물건이라며 그걸 왜? 생각 없이 넘긴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돌아올 거라고 믿은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불량배 사이에서 널 구한 건 그 명목으로 수고비를 뜯어낼 계획이었던 거고 마을을 안내해 준다 뭐다 한 것도 다 속셈이었어. 이래도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냐? 토지령은 다른 사람에겐 잘 다가가지도 따르지도 않아. 땅처럼 순수한 기운을 좋아하는 아이들이거든. 네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토지령이 제일 먼저 알아봤을 거야. 그건 그냥 우연... 내가 아까 바로 헛디뎌서 떨어질 뻔했을 때 밑에서 네가 날 받아주려고 한 걸음에 뛰어왔지? 본능적인 거지, 그건. 나 그리고 꼬마가 연을 날리고 있을 때 네 얼굴을 봤어. 정말이지 따뜻한 표정이었거든. 무엇보다 결국 너는 돌아왔잖아. 됐다 됐어. 됐다 됐지? 됐어. 사람의 동태미는 향기랑 같아서 마음대로 숨길 수가 없대. 내가 꽃냄새를 잘 맡거든. 그러고 보니 내가 왜 돌아왔을까. 방을 고치는 방법만 알아내면 그땐 정말로. 啊，获得一个新技能。
계란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 계란내를 시작합니다. 계란내를 시작합니다. 鱼缸里面有东西。 계란내를 시작합니다. 계란내를 시작합니다. 跳跃也有配音。 계란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 第三个精灵。 现在有土精灵、风精灵，还有阳光精灵。 Monstrosities.
啥情况？